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제가 맨날 신전 떡볶이, 엽기 떡볶이만 먹다가 오늘은 이 국물 떡볶이, 이 손가락으로 국물 떡볶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걸작 떡볶이, 국물 떡볶이를 주문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뼈가 없는 치킨 텐더입니다, 여러분들. BHC의 스윗 텐더. 여기 보시면 감자튀김도 같이 들어있고요. 소스가 정말 많아요. 소스가 뭐뭐 있냐면은 애플 요거트 소스. 스윗 텐더. 애플 요거트 소스, 그 다음에 레몬 요거트 소스. 다 요거트 소스가 있네요, 여러분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떡볶이. 걸작 떡볶이에 오징어 튀김이에요, 이거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이 빨리 안 나오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볼이 안 돼. 우선 국물부터 좀 넘어가 봐야지. 내가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먹고 싶지? 국물 떡볶이? 매워. 제가 오늘 매운맛 시켰거든요? 보리 뭐 갖고 갔어? 아니지? 설명하니 마세요. 매워. 안녕하십니까. 이거 순한 맛이 한 개도 안 맵다고 해가지고 제가 매운맛 시켰거든요? 겁나 매운데? 우리 로켓 승무님이 동영상에 또 10개 감사드립니다. 언니 몸매 제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시는데 제가 말해도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나짱 요즘에 합방 안 하네. 개인 방송 많이 하네. 네, 맞아요. 합방하면 제가 요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제가 몸무게 몇 킬로예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들 구라 치지 말라 해가지고 제가 그 뒤로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며칠 동안 밥을 잘못 먹었어. 내가 삼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우선 먹방. 제가 너 저는 먹방 미제이기 때문에 우선 먹방을 하고 나서 좀 이따 빼빼로 만드는 거 할까요? 빼빼로 만들어야지. 제가 이거는 손으로 텐더, 치킨 텐더. 여기에 약간 치즈가루 같은 거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빼빼로 만들어 본적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추천 수가 네 자리가 되면 이 어마어마한 미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맛있다, 여러분들. 먹으면서 돈 버는 거 개부럽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별풍선 한개더 잡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 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국물떡. 아, 근데 이거 너무 맵다. 와, 우리 가루님이 8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깨나자님 깨나자님 먹어보세요. 일하게 스님에게 선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약간 후추 맛 나면서 엄청 맵다. 텐더 순살이니 하시는데 순살이에요. 근데 텐더가 원래 순살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킨 텐더가 뼈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폴더님, 고맙습니다. 맛있어. 이게 BHC에 저번에 먹었던 엄청 달았던 치킨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위츄. 그것처럼 이것도 스윗 텐더라 가지고 제가 스윗 들어가면 일단 아 이게 안 먹어본 거라서 시켰는데 왠지 스윗이 들어가서 그때처럼 엄청 단줄 알았는데 한 개도 안 달아요. 여러분들 풍기는 뉘앙스는 삼각김밥 한개 먹으면 배불어 날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란.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국물이 많지 않은 떡볶이에는 이렇게 계란을 딱 으깨가지고 먹으면은 맛있는데 국물이 너무 많아. 제가 왜 지금 콜라를 많이 마시냐면은 제가 목이 아파서 휴방을 했었는데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음식이 삼킬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저는 이게 푹 할때 보면 거의 삼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목에 상처가 많이 나서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이 음식을 삼키면 이렇게 딱 삼켜줘야 되는데 자꾸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푹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먹방을 해야겠죠?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목에 내시경을 해봤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은 예전에 한번 걸렸었고 지금은 제가 목은 그냥 그냥 아 해보세요 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안에 보니까 빨갛게 이렇게 막 염증이 생겼어. 근데 제가 약을 먹으면서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좀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방송에서 먹방하니까, 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을게요, 여러분들. 목에도 치료 걸렸냐고요? 치료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시는구만.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징어 튀김 여기. 먹방 전에 아침 점심은 안 먹고 아점 먹어요, 아점. 아, 우리 방가스님이 또 10개 핑가에 감사드립니다. 오징어 튀김은 떡볶이 파는 데서.
이거 되게 굵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시는. 나 진짜 이제 열심히 하려고.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도 혹시 허리 아픈 게 요통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허리 한번 아파보신 적 있으세요? 와, 나는 이번에 태어나서 허리가 이렇게 아픈 적 처음이야. 와, 나는 진짜 태어나서 허리가 막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나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와, 소름 돋았어, 진짜로. 앉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허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우리 또 강아지님이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많이 먹고 또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허리에 신경이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와. 소름 끼치게.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저도 미치겠어, 진짜로.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 여기 아프니까 딴 데도 아프고, 딴 데도 아프고, 자꾸. 내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하나 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안 싸우러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치료는 네가 자랑한 거야, 아니면 걸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치료를 제가 자랑했냐고요? 오징어 튀김 어떤 맛이야? 오징어 튀김은 오징어 튀김 맛. 근데 이게 안에 오징어가 진짜 크거든요? 근데 튀김이 조금 더 바삭바삭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아, 머리 염색했어요, 제가. 아점도 많이 드세요. 아니요. 내가 치밍 아웃 한 지가 언젠데.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우, 요새 트렌드는 레드 바이올렛 아니었어? 그게 뭐야? 머리 색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이 또 아픈 이유를 알았어. 노래도 못하면서 노래한다고 꽥꽥 소리를 질러서. 봉준님이랑 합방했으면 좋겠다. 아우, 저도 봉준님 보고 싶죠. 근데 너무 멀리 살잖아요. 치료 이야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유튜브에 올라온 사람들이 더럽다고 자꾸 채팅창도 없애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너 엄지척 잘 부르잖아. 나 엄지척 부르다가 목이 막았어, 지금. 내가 생목으로 불러서 그래, 생목으로. 복식 호흡으로 노래를 하지 않고 생목으로 불러서.
아침을 1인분 먹냐고 하시는데, 네, 그냥 한끼 먹습니다. 근데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의외로 이 채팅창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애 안 하냐고 하시는데 생겨야 하죠, 제가. 연애를 뭐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친 생기면 시켜 먹지 말고 밥을 해달라고 하면 밥 해줄 거예요? 네. 근데, 뭐지? 아니,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인데 밥을 매일 해달라고 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이하님 몸도 빼빼로네요. 이러시는데, 이, 빼빼로도 종류가 많거든요? 아몬드 빼빼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빼빼로 받으셨습니까? 다저 와! 별삼별초님 1111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나야 빼빼로데이 선물이야. 지금 해외로 가는 중이라 언제까지 방송 볼수 있을지 모르겠다. 유유 이나야 아프지 말고 멀리서라도 응원할게. 우리 다조님이 빼빼로데이라고도 111개를 또 주셨는데, 제가 진짜 보내드릴게요, 다조님. 다조님, 해외로 지금 가신다고 하셨는데, 캡쳐해야 돼. 다조님! 다조님! 와, 이렇게 멀리서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조님, 빼빼로데이. 감사드리면 해외가 나온다 나온다 이러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저번에도 다존이 해외 가셨다가 오셨다고요. 작별 인사라고 하지 마, 여러분들. 와, 감사드립니다. 다존님, 이 아프리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해외로 가면 작별 인사다. 아니죠, 다조님. 다조님이 딱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야 이거? 다조님 아니죠? 나가셨다고? 아. 와. 나갔다 들어오시는 거 봐. 다조님, 이별 풍이에요? 스윗앤더는, 제가 맛평가를 안 했네요. 스윗앤더는 그냥 진짜 평범한 스윗앤더 있잖아요. 그 스윗앤더 바삭바삭한 이 후라이드 스윗앤더에 약간 그 달달한 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는데, 이제 뿌려져 있는데 그 달달한 맛을 많이 나지 않고 이 후라이드 맛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니야, 지금 신호가 엄청 안 좋아. 알겠습니다, 다존님. 비에이치씨가 좀 치킨들이 단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달아요. 이사님 착한데, 우리 다저 다조님이 또, 별삼별표님 24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한달 치크 알려주세요. 이나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내가 먼저 떠나는 일은 없을 와! 거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조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저렇게 제 예전 열렬분들도 다 저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농담이에요. 머리 잘 어울린다고? 고맙습니다. 제가 화면이 너무 멀다 해가지고 좀 가까이 땡겼는데 너무 부담스럽네요. 여자는 긴 머리가 진리다 이러시는데 이제 여자는 긴 머리가 진리든 짧은 머리가 진리든 얼굴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빨리 머리 길려고요. 이 얼굴이 안 이쁘면 많이 안, 어? 안 이쁘면은 이제 머리라도 머리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머리가 짧으니까 빨리 길러야지. 얼굴을 가리라고? 얼굴이 엄청 예쁜 사람은 단발을 하든 삭발을 하든 긴 머리를 하든 뭐 반삭을 하든 다 이쁘겠지. 다조님 어서 오세요. 저는 내가 태어나서 25년간 내 머리 스타일 중에서 진짜 내 머리로 여기 이상 길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머리를 잘못 기르거든요. 떠나는 사람 더 아프다고요? LS 짱님? 무슨 말 하는 거지? 다조님 말씀하시는 건가? 어렸을 때는 남들보다 많이 드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단발병이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여성분들, 그거 알죠? 거지존. 머리 중에서 제일 짜증나고, 제일 다볍고, 얼굴 제일 못생겨 보이는 그런 머리 길이. 아십니까? 거지존? 나는 거기를 딱 넘기는 못해. 나는 거기가 제일 고비야. 항상 거기를 못 넘어요, 제가. 머리를 기르려면 그냥 거기를 꾹 참고 길러야 되는데 제가 항상 거기를 못 넘고 이제 그냥 자르고 계속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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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머리를 못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쯤에서 한번 써봐야겠다. 네? 나도 진짜 내 머리로 머리를 이렇게 정말 길러보고 싶다. 진짜로. 된 건가? 열렬히 떠나면 더 아프지 않을까? 당연하죠. 아!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딱딱딱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다음 기회에 이러시는데, 저 평소에는 불타는 템이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한 번씩 그냥 딱 눌러주세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나님, 담배꼴초 왕대머리. 이건 뭐야? 입냄새 중에서 가장 못 참는 남자는? 이러시는데.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이 왕대가리는 뭐예요? 그거는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못 참는 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나가 아니라 떠나는 분들이 더 아프다고요? 누가 떠나는데 왜 이래, 수장님? 엘레스 짱님. 아니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먹방 BJ분들 채팅창 보면은 거의 다 음식 이야기거나 왜 나는 항상 먹방할 때 이렇게 이런 이야기밖에 없지? 나 지금 궁금해가지고. 근데 담배 꿀초랑 입냄새랑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나 머리 뗐어요? 이러시는데 머리 뗐습니다. 항상 나는 먹방하는데 대화 내용 주제는 항상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어. 근데 이 머리 크기, 얼굴 크기는 아 재채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머리 크기에 집착한 거예요? 얼굴 크기. 맞지, 여러분들? 아, 봐봐, 니가 주제를 얼굴로 가요. 알겠어, 알겠어. 와, 여러분들, 떡볶이. 제가 떡볶이에 이 어묵을 잘안 건져 먹는데, 여러분들 어묵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미, 아, 우리 엘스장님 왜 부르십니까? 이나짱?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그 방송국에도 어떤 분이 올려주셨거든요? 요즘에 햄버거, 롯데리아 햄버거 먹방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꾸 먹방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던 거예요? 에? 이거 다 먹으시나요? 이러시는데, 천천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빨리 삼키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 먹방을 자꾸 정말 진지하게 종류별로 먹으란 거예요. 저보고 롯데리아 햄버거 먹으면 욕하는데, 원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여러분들? 우리 큰 손님 감사드립니다. 햄버거 먹방 이제. 아, 아니야. 언니, 내일도 방송하시나요? 내일도 방송합니다. 새우버거. 나는 롯데리아 햄버거 중에서는 새우버거랑 불고기 버거. 떡볶이는 제가 주문한 겁니다. 아, 롯데리아 있으니까 왜 삼성리안 없냐? 양악이 티도 안 나게 잘 됐어요. 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누나 애로 누구 닮았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거 읽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꾸 눈에 띄게 자꾸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아픈 건 괜찮아졌냐 하시는데 아직 완벽하게 나은 건 아니고 좀 괜찮아졌어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나자, 내가 이나 방송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감사드릴게요. 이게 또 더군다나 살 곳이 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발샤벨 감사드립니다. 입 짧은 햇반님. 내가 지금 아 먹방을 또안 해놨다. 스위치 맛있어요? 이러시는데 저는 지금 제가 목만 괜찮다면은 되게 맛있어요. 바삭 우선 튀김이 되게 바삭바삭해요. 저거 비와이를 닮았다고 하시는데 입 짧은 햇반님도 아닙니다. 우리 이상미만 감사드립니다. 아우. 어서오세요. 아! 말리면 안 돼. 자꾸 채팅창에 내가 자꾸 휘둘리고 있어. 이나야, 널 가지고 싶어 해. 내가 감사합니다. 응? 순살은 원래 맛없어요. 앞으로는 뼈 있는 걸로 시키세요. 이게, 텐더잖아. 텐더, 치킨 텐더가 뼈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뭐 강정이나 이런 거는 뼈 있는 강정도 있는데 치킨 텐더는 원래 순살 아니에요? 초콜라보님 안녕하세요. 이나님 가가 이거입니다. 네. 입에는 고추장 제가 떼도록 하겠습니다. 응? 순살은 당 여러 부위 섞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거임. 순살 치킨처럼. 저는 원래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가가. 근데 서울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가가 이런다니까. 이나도 내일 모레 30줄 아니거든요? 어이가 없네? 나 내일 모레도 25살이고, 그, 내일 모레도 25살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여기에. 내가 근데 식은 떡볶이가 싫어가지고 자꾸 끓이면서 먹고 있는데 점점 국물 떡볶이인데 국물이 사라지고 있어. 저 28살은 당연히 넘은 줄 알았다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은 진짜 먹방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먹고 만다. 내가 해물찜 먹방 때처럼 먹방 못 올릴 수 없어, 또. 아, 근데 한 가지 텐더의 안 좋은 점. 살짝 퍽퍽합니다. 뻑뻑합니다. 약간 뻑뻑살 같은 느낌. 콜라를 오늘 더 많이 먹는 점은 제가 이 삼키는 게좀 힘들어서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원래는 콜라도 많이 마시면 안 좋긴 하지만 치킨에는 또 콜라 안 마실 수 없잖아요. 진짜? 오징어 보이네? 이나야 맥주는 이러시는데 아나 궁금한 게 있는데 떡볶이에다가도 맥주를 먹는 사람이 있더라? 저 술을 끊은 거 아니고 지금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고 있어요. 아, 우리 기도님이 또 다섯 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미션 실패하겠는데요, 서티더가님? 금주는 풀려있는데 제가 술을 못 먹고 있어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과 즐겨찾기. 왜냐하면 먹지 말라던데요. 쉬는 동안 뭐 했어? 이러시는데 쉬는 동안 병원 갔어, 병원. 맞아. 머리 어디서 했어? 미용실. 제가 인천에서 했어요, 인천. 이게, 염증 자체, 난또 염증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술을 먹으면 그냥 뭐, 그냥 안 낫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행위이기 때문에. 이나야, 남자랑 연애해야지 목 염증이 없어진다. 닥쳐. 지금 날씨도 추워가지고, 안 그래도 옆구리가 굉장히 추워 죽겠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날씨 너무 추워졌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제 보니까. 와, 어제 진짜 추웠어. 이제 완전 한겨울이던데요, 여러분들? 너무 추워가지고. 왜, 아이디가 왜? 아, 제가 그 전날 방송 때문에 럼한 줄 알았다고요? 아, 그건 아니고. 아, 우리 라마다님 어서오세요. 인생은 독고다이야, 이나야. 혼자 사는 연습을 해. 평생 혼자 살아. 평생 혼자 살아야 되나, 혹시? 지금 저거 평생 혼자 살아가는 분들은 이제 님도 평생 혼자 살아라. 언니 친구는 없어요? 친구도 있긴 있는데 지금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있긴 있었어요.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저도. 왕따인들.
뭐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왕따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혼자 사는 거지. 이사님, 제가 남자 어장 1호 해도 되나요? 아, 저는 어장 관리 안 합니다. 아, 잠시만. 어장 관리에 관심 없다고요? 왕따시 그래. 왕따도 친구가 많아야 왕따를 당하지. 친구 한 명밖에 없는데 서로 왕따시키냐? 어? 아니, 친구 한명 있는데, 나도 왕따.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가 많아야 왕따를 당하지. 친구가 없다니까요, 별로. 입술 좀 닦자. 꼬부기랑 기운이 있잖아요, 친구. 이제 꼬부기가 하나의 명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제 BJ로 된 친구는 이제 방송으로 연락한다고. 예. 선택장에 있다. 국내 핫 갈비천왕이랑 고추 바사삭. 아, 우리 먹거리방님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추 바사삭 맛있지. 고추 바사삭 맛없다고요? 갈비천왕은 먹어봤는데, 핫 갈비천왕은 안 먹어봤어요. 갈비천왕 맛있긴 맛있던데. 제가 여기 900명 시청자가 다 친구 아니냐 이러시는데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제가 나 여기 입술에 안 묻었네. 여기 왜 이렇게 빨간 거 같지? 여러분은 비즈니스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날짱 나 핑크걸씨가 되면 정모한다 했는데 당연하죠. 정모합니다. LS짱님. 오늘 빼빼로 푸파 안 해요? 이러시는데 빼빼로 푸파는 우선 잘 모르겠고 아 푸파 못한다. 푸팍 아니고 빼빼로 직접 만드는 거. 아, 궁광연아님 친구지. 여러분들 다 친구지. 오늘은 빼빼로 쿡방합니다. 쿡방 여러분들. 이제 저도 역캠처럼 빼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아무도 받는다고. 와, 에렉트쌈님 천사계 선물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우리. LS짱님이 또 천사계. 천사계. 편집. 잠시만요. 우리 LS짱님이 천사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LS짱님, 고맙습니다. 우리 LS짱님. LS짱님, 혹시 원하시는 거 없으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프지 말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엘레스장님도 아프지 마세요. 없어. 아. 와, 정말 쿨하십니다. 언제든지 시키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엘리스장님. 내가 맨날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방송을 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 이나 저거 방송하기 싫어가지고 꾀병불이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에? 방송 안 키면 저도 손해예요. 저도 손해고. 이게 제 일인데, 저도 안 키고 싶지 않고, 에? 저도 맛있는 거 팍팍 먹고 싶은데, 이 목구멍으로 내가 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안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 해도 된다고. 네,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제가 저 지금 이거를 팍팍 막 먹고 싶은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봐봐. 여러분들도 막 겨울에 원치 않게 막 감기 걸려갖고 막 몸살 나잖아. 그러면은 짜증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 정말 서럽죠. 쉬는 동안 병원 말고 뭐 있는지 썰좀 풀어줘라. 이제 제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 이제 주차장 있는 그쪽에 야외에다가 세워놨거든요. 근데 딱 이제 요즘에 해가 되게 빨리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딱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런 소리 나는 거야, 계속. 근데 막상 고양이는 없고 계속 냥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거지? 어디서 나, 근데 고양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 뭐지? 이런데 계속 냥냥 이래가지고, 정말 정말 가는 목소리,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소리 나는 데를 정말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봤는데, 요만한 고양이. 요만한 고양이, 완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진짜 요만한 새끼, 진짜 쪼만한, 요만한 고양이가 차 바퀴 있잖아요. 차 앞바퀴 안에, 휠 안에, 휠.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그냥 출발했으면, 헉!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와, 내가 정말 생각할수록, 와, 이거는 진짜 내가 그냥 갔으면은 정말 끔찍한,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게 벌어졌겠다. 정말 새끼고, 완전 새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후레쉬를 딱 켜가지고,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이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너무 추웠는데, 아, 시동을 키면 도망간다고 하시는데, 너무 추운 데서 이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봤는데, 완전 뼈밖에 없는 거야, 새끼 고양인데. 뼈밖에 없고 울 힘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을 거를 딱 줬는데,
너무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길고양이나 뭐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길고양이를 막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막 먹을 걸막 주고 가거나 이렇게 잘안 하는데, 자주는 안 했는데, 왜냐하면은 길고양이들은 그냥 뭐 먹을 거 주면 먹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사람 손이 닿는 걸 싫어해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 새꼬이 고양이는 계속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안기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상황 되면은 지금 보여줄 수가 없다니까? 병원에 있어, 병원에. 이거는 운명의 데스틴이야.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얼굴이. 정말 몸이 요만해. 몸이 요만한데. 와, 잊을 수가 없어.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그래도 이제 밖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던 아이기 때문에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복막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몸이 삐쩍 말라 있는데 배가 완전 복수가 차가지고 빵빵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치사율이 거의 99%거든요, 고양이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복막염이 100% 확실하다, 이제 진단이 내려진 건 아닌데, 이제 그냥 상태를 보면 복막염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다른데 이제 이 검사를 해서 보낸 거예요. 이제 진단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복막염은 아니래요. 그래서 정말 상태가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상태가 좀안 좋았는데, 제가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은 이제 락대라고 지었어요, 락대. 락대. 왜냐하면 몸 색깔이 락대 색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떼라고 지었고, 우선 임시 이름. 여러분들이 이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그 라떼가 지금 3개월이래요. 3개월 된 고양이래요. 근데 1kg가 안 돼요. 0.57kg.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가 견뎌내고 병을 이겨냈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집에 오면은 왜 건강해진 이겨낸 이름 이런 걸 짓고 싶은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센 이름을 짓고 싶은데 타이어라고 지으라고? 세 글자잖아, 세 글자. 그래서 좀 이름을 좀 근사한 걸 지어주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네? 바세린이요? 뭐라고요? 땅콩이라 지라고? 어? 땅콩이 귀엽다. 아, 뭐라는 거야? 아, 이렇게 지으라고요? 여포님이라 지으라고 하시는데, 아쉽게도 이제 여자예요, 여자애. 네? 여자애네요, 안타깝게도. 네? 힘찬이라고 지으라고? 그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좀 이겨냈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토르라고 지으려고 했거든요.
토르. 근데 여자애니까 좀 이쁘면서 그런 걸 지어주고 싶은데. 해머라고 지으라고. 아, 여러분의 BJ 이름 말고 그냥 이름 뭐 자꾸 BJ 분들을 얘기하세요 자꾸. 도끼라고 지으라고? 여러분들 이제 그만 얘기해 주세요. 그만 얘기해 주세요. 조극복? 근데 여러분들 두 글자로 짓고 싶어. 두 글자. 예. 네, 이제 그만해 주세요, 여러분들. 두 글자로 지을 거고 조씨로 지을 거예요. 제가 조씨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아침에 빠나? 이 아침에 빠나? 그만하세요. 조조라고 안 지어요. 뭐야? 조조라고. 조조라고? 그러면 이름이 조조조야. 조조조라이. 조조조야? 이름이 그러면? 이상한 소리 안 해? 뭐라고요?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내성 가지고 놀리지 마세요, 자꾸. 매니저라는 사람이 더 해. 이상한, 뭐라고? 매니저 맞습니까? 미쳤나봐. 네? 극복, 행복 등등 복 들어오라고. 그만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나님, 저 지금까지 이나님이랑 같이 먹고 싶어서 음식 시키려고 하는데, 이나님 언제까지 드시나요? 천천히 드셔줄 수 있나요? 이러시는데, 지금 천천히 먹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제 먹방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리퐁화라고? 조또 맛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조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조또 맛대로 안 한다고요. 조리퐁도 안 해요. 조잉킹도 안 해요. 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고양이 병원비 얼마나 나왔냐고? 이제 고양이 일주일 병원비가 90만 원 나왔어요. 낼 거야 이러는데 뭐 이미 냈는데 뭘낼 거예요? 에?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이제 아점에는 라면 먹기로 했습니다. 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동물병원은 비싸. 그래도 죽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 인성을 하라고? 치킨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는데. 네, 너무 맛있어요. 이나야 이러시는데 말씀하십시오. 고양이는 보험이 없죠. 동물병원은 보험이 없을걸? 먹는 이름으로 지어야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고요? 호두는 잘 지내냐고 하시는데 너무 잘 지내가지고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지금 호두가 뱃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땡땡하게. 조센세님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이거는 정말 내 자리 되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진짜로. 조폭이 제일 세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자 이름인데 조폭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직 모른다. 조피디? 아, 조또마테 쿠사 사이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일본어잖아요, 또. 미류 이래가지고 이쁘다 이랬는데 조미류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조사하면 다 나와라고. 너무 길잖아요, 또. 아유로 하라고. 좋아요. 괜찮다. 그거 되게 센스 있는데? 아유, 이름 여자애니까 아유야 이렇게 했는데 좋아요. 오. 오늘도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오늘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